3일 동안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.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.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. 저는 마지스 예수의 청년센터의 이은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. 청년들을 사목하는 일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. 저의 성소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2008년, 2007년에 우리 동료, 동기 형제들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. 성소자 캠프에 8월에 갔을 때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진솔하게 나눠준 그 삶의 이야기, 성소의 이야기, 자신들이 걷고 있는 여정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그 과정에서 넘어졌던 이야기들, 저도 교구 성소 모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가다가 실패한 체험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나눠준 이야기들은 그보다 무게가 더 있거나 혹은 깊이가 더 있거나 혹은 저와 비슷하거나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3일 동안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눈물이 저를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초대했고 지금도 그 형제들과 한 달에 한 번 같은 수준의 같은 방식의 이야기 나눔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. 예수에 불러주셨다면 그 이유는 전 하나라고 봅니다.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찾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체험한 그때 그 순간은 어떠셨습니까?